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더풀 소트리를 읽어볼게요. 더보이지게. 여기 읽었죠? 여기도 읽었죠? 여기 읽었죠? 여기 읽었죠? 이것도 읽었고. 이거네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험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이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마구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 서 있는 예수님을 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날 밤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에 있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 박물관의 문이 부서져서 모두 열려 올랐어요. 감옥을 지켜준 간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을까 봐 겁이 났어요. 죄수가 없었 하지만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러 오했어요. 안 돼,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간수파가 실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의 바울을 실내를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었어요.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러시네요. 또 읽어줄게요. 용감한 도우미 바울. 사도행전 27장.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척추 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었어요. 바울과 배가 금방이라도 들으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을 위로 산조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이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러다가 모두가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떨었어요. 더 심하게 배가 바다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처럼 빠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오늘 이건 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통해 믿을 것 같은 된 것이 기뻤어요. 보시네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즈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으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